하이브리드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제는 저가형 소형 하이브리드카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도요타 혼다 니산이 2010에서 2011년까지 소형 하이브리드카를 앞다퉈 출시하고 저가형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도요타는 2011년을 목표로 소형 차급 비츠를 베이스로 한 소형 하이브리드카를 개발 중이다. 이 모델은 150만엔, 약 1,950만원, 전후 가격으로 1당 44km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소형 하이브리드카가 시판되면 현재 도요타가 판매 중인 신형 프리우스보다 연비와 가격 205만엔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요타는 이 차량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경쟁을 벌이는 혼다를 따돌린다는 전략이다. 인사이트 돌풍을 얻고 프리우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혼다도 2010년 소형 하이브리드카를 내놓고 도요타를 바짝 추격한다. 혼다가 시판할 소형 하이브리드 모델은 경차 피트, 연비 21. 킬로미터를 베이스로의 내년 국내외 출시를 서두르고 있으며 스포츠 타입의 시아지 하이브리드 모델도 2010년 2월에 시판한다. 혼다 인사이트는 연비가 1당 30km로 프리우스보다는 떨어지지만 판매 호조로 올해 국내 판매 목표를 당초 6만 대에서 10만 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니산도 2010년 하이브리드카를 첫 출시하는데 이어 2011년에는 소형 하이브리드카를 내놓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니산은 2010년 말 리튬 폴리머 전지를 채용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